오늘 타고 나갈 배입니다. 이 배는 이제 스타비크라프트에서 만든 2100 슈퍼캡입니다. 와, 지금 225마력 머큐리 엔진 달고 있습니다. 자, 요거 타고 오늘 나가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인트 끝내줍니다. 포인트. 지금 요쪽으로 흘려서 한번 낚시해 볼게요. 수심은 17.8m. 네. 네. 야, 지금 어군 엄청 많이 잡히죠, 이제. 어군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한번 낚시해 볼게요. 지금 요거 이제 수중봉돌을 제가 유동으로 했거든요. 지금 목줄에 아래 위로 움직이도록, 그리고 밑에다가 찌매듭을 해가지고 못 내려오도록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변적으로 이 수중봉돌을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수중봉돌 달고 목줄 길이가 딱 1.2m. 그렇게 해서 지금 새우 미끼 달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가보지. 자, 자, 또 흘러가봐라. 엄청 천천히 깔았죠? 네, 엄청 천천히 깔았습니다. 지금. 자, 수중봉돌 채비. 좋습니다. 이게 수중봉돌이 이제 아래 위로 이제 가변적으로 움직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조류가 빠를 때는 조금 더 뒤로 빼시고, 조류가 천천히 갈 때는 아예 목줄을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보통 그냥 일반적인 거는 그냥 한 1m에서 1.5m 사이 목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흘렸으면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심 한 4m까지는 강제적으로 줄을 풀어주고 입질한다.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바로 불죠? 오케이. 오, 좋습니다. 이게 바닥권에 대기 전에 물었거든요. 얘도 지금, 그렇죠. 얘는 챔돔인데? 야, 바닥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참돔이 부상해가지고 지금 물고 있어요. 와. 계속 지금 흘리고 있는데 입질은 계속 옵니다. 지금 지금 한 5m권 내려가면 바로 집어가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입질은 하는데, 잠바리들 사이에서 큰 거 뽑아야 되는 게 지금, 그렇죠. 집을 너무 잘했어 지금. 예, 지금 이 잔챙이들 사이에서 지금 큰 거 뽑아내는 게 지금 일입니다 지금. 하, 어떻게 이걸 뽑아낼 수 있을까? 네,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오케이. 가져갔어요. 자, 60m에서 물었어요. 자, 뜨개볼게요. 자, 오, 좋아. 바다권에 내려가니까 바로 입질을 하네. 아, 뭐야, 올라오면 힘을 안 쓰네. 아이, 뿌띠 같은데. 이거 처음에 힘을 조금 쓰더니. 이거. 아유, 땡큐. 알아서 걸어. 자, 올라와 봐라. 알아서 떨어져. 땡큐. 오, 트레발리다. 트레발리에요? 네. 트레발리. 오이, 오다 딱 떨어졌다. 그러니까 흘리니까 트레발리가 무는 거야. 네. 힘을 뺄까요? 그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야, 트레발리 좋습니다. 조금만 더 작은 거 잡혔으면 라이브 쓰면 되는데 너무 크다. 자, 다시. 지금 3B 수중봉돌 하나 달았는데, 아주 지금 뭐 천천히 제가 흘리고 있거든요. 지금 물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m 정도 풀어야 바닥에 데일 정도로 이렇게 천천히 지금 가고 있어요. 당연히 어신찌 구멍찌는 제가 안 달았고요. 수중찌만 지금 달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쿠, 요번에 중충에서 왔어. 아이쿠, 또 떨어졌다. 이거 트레발리다. 이 바닥권이 안 떨어지고 중충에서 지금 물어버리는데.
자, 예, 네, 지금 한 한 4m 정도 깔아앉았는데 바로 물어버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끌고 가죠, 끌고 가죠. 챌게요. 오케이 왔어. 오케이. 아, 났다. 이거 뭐야? 오, 이 자식이. 장난해 진짜. 아, 떼먹고 갔어. 이거 보세요, 떼먹고 갔어. 와. 오, 입질합니다. 입질, 입질, 입질. 입질해요. 입질입니다. 그렇죠. 입질하죠. 입질하죠. 툭툭툭 칩니다. 물어라. 아, 이게 왜 이렇게 못 물지? 작은 애들인가? 네,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와. 오이구 오이구. 오이 쿠쿠쿠쿠. 좋아요. 와. 오이구. 사이즈 안 되는 것만 골라줘. 오이 쿠쿠쿠쿠. 올라와라. 너는 뭐냐? 오, 잼돔이. 잠돌이요? 잠돌, 잠돌. 잠돌인데 배에 걸려서 와요. 어, 여기 봐, 킹 있잖아, 킹 있잖아, 이게.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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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잖아, 이게. 안 보여요? 아, 옆에 킹이 돌아다니잖아, 지금. 아, 요거는 한 30 되는데. 그래도 얘는 작은 사이즈니까 보내주겠습니다. 너무 작아. 아, 밑에 미역이 많네. 가. 밑거림 있구나. 오케이, 왔어. 오, 좋아. 좋아. 오, 힘쓴다. 좋습니다. 얘는 어우 신경 쓰는데 꾹꾹꾹 칩니다. 어우 좋아. 좋습니다. 아주 크진 않아요. 트레발리네. 네. 트레발리입니다. 트레발리. 헛다. 오징어를 그냥 커튼처럼 달고 다니네. 밑에 킹이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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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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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게 이쪽 이쪽 이쪽. 야 좋아. 좀 이따 제가 저거 한번 잡아볼게요. 얘 얘네 그냥 뭐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그러니까 부신이 이게 부신이가 얘 먹으려고 밑에 왔다가 갔어요. 그냥 너무 크다 보니까 따라만 오고. 예, 됐습니다. 자 트레발리 트레발리 사이즈 괜찮죠? 예. 가만 있어요. 저 부시리를 잡으려 그러면 오징어를 길게 잘라가지고 하늘 하늘하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부시리 한번 잡아볼게요. 부시리. 부시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앞에 뭐가 놀지? 네. 그러니까 부시리에 부시리. 부시리가 한 3마리가 같이 다녀 지금. 쟤 데리고 놀면 재밌거든 저런 거. 내가 데리고 놀아야지. 자 가보자. 부시라 한번 와봐라.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살아있는 미끼처럼 이렇게 보이면 얘들이 또 와서 물거든요 또. 자 가보자. 앞에까지 왔다. 바로 앞에까지. 야 지금 예 부시리가 바로 앞에 지금 제 미끼 한번 싹 훑어보고 갔어요. 야 요 부시리 제가 잡아볼게요. 한번 이 물 것 같은데 짤식이. 근데 부시리 크진 않습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부시리 세 마리가 앞에서 확 와가지고 물려 그러다가 싹 지나갔어요. 아 짤식이 아쉽다. 좀 큰 부시리가 오면. 어 이거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오케이 끈다 끈다. 예 왔어. 오케이. 오이쿠 좋아. 오이오 힘을 쓰는데.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이 부실인가? 새끼 알부실인가? 아닌데. 부실이 치고는 힘이 너무 약하고. 오이고. 너무 아니야? 오이고 꾹꾹 쳐박는 게는 뭐. 아유 잘 처박는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둘째 필요하세요? 아이고 뭐 뗄째까지는 뭐 일단은 얼굴 보고 뭐 이게 얼굴을 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어이 킹이 맞네. 예 네, 부실이 부실이 알부실이 알부실이 에이 그래요? 예 알부실이면 뗄째 필요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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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라 올라와라. 올라와. 네. 어휴. 저게 킹인데 75cm 이상이 돼요. 너무 더 커요? 네, 됐습니다. 좀 주십니다. 아빠. 조그만해 이거. 조그만한 애기 애기. 야, 진짜 조그만한 알부실 알부실 가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큰 녀석은 한 번에 먹는데 작은 애들은 막 털어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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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와 좋다. 발발발 뜰죠. 아 크진 않아요. 아 처음에 힘 좀 쓰더니 처음에 힘 쓰더니 힘을 안 써. 자, 떠라 떠라. 오케이. 아, 얘도 틀에 발리네. 틀에 발리면 틀에 발리. 틀에 발리 들어와. 방금 와 엄청 큰 게 잡혀가지고 야 터졌습니다. 터졌어. 그래서 지금 이제 바늘 새로 다는데 와 진짜 쫓아온다. 쫓아오죠 그쵸. 야 지금 트레벌이 잡히지 않게 그게 아니라 쫓아오죠. 예 지금 부시리들이 와 지금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지금. 그 주위에 맴돌 거예요. 그렇게 놔두면 주위에 맴돌아요. 더 깊게 넣어야 돼. 이 오잖아요. 이거 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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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죠. 예. 온다니까. 요 밑에 요 예. 조져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못 먹어요 저거. 작아가지고 부시리가. 저거는 한 60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소가 일러서 볼래? 내 도미가 지금 걸려있잖아. 잘 봐. 저거 오잖아 저거. 보이지? 부실. 네네네네네. 제가 부실이야. 그럼 작은 거야 저거. 작은 거야. 어 저게 작은 거야. 그러니까 저걸 못 먹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재밌다 야. 아까는 이제 3B 썼었거든요. 이게 수중치를 3B를 썼었는데 지금 이제 공으로 조류가 조금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공으로 바꿨습니다. 공으로 바꾸고 한번 흘려볼게요. 이게 조류에 대응하셔가지고 낚시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빨라지면 이 수중치를 조금 더 무거운 걸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끼가 좀 크면 좀 그 목줄을 좀 짧게 하고요. 미끼가 좀 작으면 목줄 좀 길게 해도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잘 꼬이거든요. 네. 자 지금 갑니다. 지금 중충에 만화 오 입자 좀 오케이 왔어. 와. 와, 이야, 이거 저 부시리 같은데 또? 와, 좋습니다. 부시리, 부시리. 와, 좋다. 어이구. 어이구. 힘을 좀 많이 쓰네, 얘는. 빨리 와. 오이구. 오이구. 야야야야 빨리 와. 오, 또 배 밑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일로 와. 안 돼. 오이구. 올라오죠.
저 예? 아니요 제가 그냥 손으로 할게요. 그냥 하세요. 예. 새끼 예. 올라와 아이고 알부신 아이고 이불 덮어줄게 내가 아이고 가만있어 바늘 빼줄게 자 부실 아유 가 보내줄게 가 예, 가 아유 알부신 빨려졌기 때문에 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겠습니다 밑으로 수중봉투를 네. 지금 미끼랑 거리는 지금 한 80 정도 네. 요 정도 두고 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빨라져요 지금 물이 빨라질수록 목줄은 좀 짧게 하시면 좋습니다 7시 5? 오 입질한다 오케이 아이고 야 입질하는데 다시 물어라 물어라 오케이 입질합니다 오케이 아이고 또 났어 아이 뭐야 입질합니다 오케이 왔어 오케이 어이구 좋습니다 좋아 오케이 자 또 트레발리 트레발리 좋습니다 자 들어가 있어 자 오늘의 조항입니다 와 많이 잡았죠. 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수중봉돌, 수중지 쓰셔가지고 낚시하시면 대형 어종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